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 선포하였거늘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리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하나님에 대한 증언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지 아니하셨느니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우리 믿는 믿음이 헛것이에요. 다시 말을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을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어떤 성자들처럼 죽음으로 끝나버렸다. 그런다면은 다른 거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너나 나나 죽음으로 다 끝나는데 뭘 예수를 믿어?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성자들의 그의 따라가는 그 길 하고는 다른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다시 살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부활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세 저 천국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거 우리에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을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부활이 없어요. 저 천국이 있으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오늘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려고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이 어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한번 죽으면 끝난다. 끝났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런 소리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새로운 삶을 산다라고 하는 증거들을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사역하실 때에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죽은 자들이 나사로가 썩어 문드러지는데 걸어서 나왔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느라 예수님께서 하니까 떠벅떠벅 걸어서 나왔어요. 알렐루야. 이건 뭐냐? 너희가 죽어도 이와 같이 살 수 있다. 부활을 믿어라 이거예요. 그러한 사건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는데도 부활은 없다는 얘기예요. 사두개인들이 역시
부활을 안 믿었어요. 사두개인이 누굽니까? 유태에는 큰 주류의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두개인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 또 바리새파, 부활이 있다 하는 파, 두 줄기가 크게 흐르고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내 자신 속에 두 가지 분류가 있지 않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 마음속에 죽으면 끝나지 뭐, 이 세상 다 끝나, 내 눈 감아보면 아무것도 없어, 썩은 문드러져 없어져, 혹시 그 생각을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 사두개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한편 마음속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저 천국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가게 돼, 그 마음 있습니까? 그건 바리새파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차이점이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예요. 아이고, 오늘도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어. 그러면서 내가 잘못한 그것만 자꾸 비춰놓기를, 어디다 비춰놓는 거 아니야. 잘해야 된다고 하는 그 높은 스탠다드 그 위에 놓고 그게 못 미치면은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야. 오늘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거기서 떠나가자 말이에요. 나를 죄인 만들지 마셔요. 나를 죄인 만들어봐야 힘든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나를 그리 멀쩡하게 죄인 만들어요? 그게 못해서, 아 주님 내가 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하려고 하는데 또 못했어요, 자꾸 그 생각만 하면 그냥 죄인이 되어버려요. 잘하지, 이제는 잘해야지 하고 잘하도록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때때로는 용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장롱 속에 넣어놨던 그 귀한 보물단지 끄집어내서 들여다보는 것처럼 과하게 고라짜게 내가 그 잘못한 그 다 끄집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느라고 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 그냥 이어내려가는 분들 가끔 있어요. 한번 회개한 것으로 이제 죄 용서 받은 것으로 끝내세요. 끝내시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잘하는 모습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거룩을 연습하면서 거룩해질 수 있는 그 길로 자꾸 가야 돼. 그런데 가다가 뒤로 헥 돌아가가지고 그때 뭐 잘못했고 뭐 잘못했고 잘못했고 그럼 앞으로 가다가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앞에는 저 멀리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주님이 우리를 오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곳이 있어요. 그곳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발걸음, 오늘의 삶이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괴로워도 낙심될 일이 많아도 결코 우리는 낙담하지 않냐고 멈추지 않냐고 줄곧 달려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은 바로 이 부활신앙이 확고하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죽어도 주님 앞에, 죽어도 끝난다가 아니라 죽어도 부활한다, 죽어도 주님과 앞에, 하나님 앞에, 저 영혼은 저 천국에, 이걸 간직하게 되는 거예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갔어요. 만약에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대지 딱딱 그리고 나타나신다면은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어디로 주님 부름을 받아 신랑 되신 예수께서 강림하시면 손에 들고 나갈 등 불빛이 밝으며 하고 우리 신랑 예수를 맞이하러 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죽음 맛보지 않아요.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에노처럼. 그런데 엘리야는 또 어떻습니까? 엘리야 불말과 불병을 타고 그대로 승천해버렸어요. 역시 같은 루에.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증거된 증인의 증인서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증인된 것을 내가 들고 난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증인이지 다른 워치 타고 들고 다니면서 하는 그네들이 여호와의 증인 아니에요. 그는 여호와의 증인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하나님 여호와를 바로 외치는 그가 여호와의 증인이지 그걸 삐뚤어지게 외치는 자들이 여호와의 증인 아니라 여호와의 거짓 증인들입니다. 옛날에 1968년도가 이제는 해수도 잊어버리고 하려고 그러네요. 그때 탕명환 씨 그 사회 종교 비판 하는데 같이 사역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100분 동안 강의를 하고 예를 들어서 하나 꼬집는다 하면은 통일교회, 성일교회 교리가 어떻고 구원관이 어떻고 통일교가 어떻고 어쩌고 저쩌고 쫙 얘기를 다 해놓고 마지막에 하늘 말씀 한 5분이나 10분 할똥말똥 그래놓고 사이비 이단 종교 비판 강의했다? 아니야 아니야 이거야 이거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전달하고 가르쳐 놓고 이 소리 이외에 딴 소리 하는 놈들이 이단이다. 아 그러면 이단 관계 다 끝나는 건데 뭘 알지도 교인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뭐 교리가 어쩌고 저쩌고 그들이 어쩌고 침퇴하는 방법이 어쩌고 저쩌고 성경 말씀 가르칠 생각을 않고 그것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것 가르치고 그것 뜯어 그럼 교인들에게 통일교 강의 이단이다 해놓고는 통일교 교리 강의하는 거지 뭐예요. 그래서 제가 그만둬 버렸어요. 그래서 이단 강의는 바로 이 소리 이외에 딴 소리 하는 녀석이 이단이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뭐 1분도 안 걸려 이단 강의 살비 종교 이단 강의.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스스로가 다 그 증인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누구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을 되려면은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말씀이 풍성해 있어야 이 말씀에 딱 비춰서 아 그거 아니야 그건 틀렸어 이 말씀에 없는 얘기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놀란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요한계시록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 거 아니? 이 말씀 이외에 더하면 재앙을 더하겠다고 했어요. 이 말씀에 있는 말을 뽑아내면 생명책에 기록된 그 모든 것을 거기서 제하여 빼내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 더하면 보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보태준다 이거예요. 아니 어려운데 엎어진 녀석 꼭지 차는 격이지. 이거 힘든 데다가 하나님께 더 준다. 왜? 이 말씀을 보태서 이 말씀 위에 딴소리 지소리 하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가 온다? 재앙을 더해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19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하늘 말씀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한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보태고 조금 빼내고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기준을 내가 구분을 짓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알지 못하면 구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풍성히 알아야 할 수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다 알 수는 없어요. 어떻게? 딱 한 가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탄생하셨다. 죽음을 당했다.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이 나에게 소망을 주셔서니 나는 그를 믿는다. 뭐 간단하게 그것만 딱 기준하고 그 위에 곁 가지들 살붙이고 해나가는 것은 역시 어디에? 이 말씀에서. 어느 신학자가 무슨 말을 하더라, 어느 유명한 교수가 무슨 말을 하더라, 유명한 TV에 유명한 설교 목사,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뭐라고 말을 하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있는 하나님 말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여기에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살고 외쳐야 그가 진정 여호와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는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냥 부활한 게 아니죠. 죽은 자가 아닌 자가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러잖아요.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가 죽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해도 가장 극한 죽임을 당한 겁니다. 편안하게 죽은 거 아니에요. 자연사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세상에서 가장 못 쓸 사형을 받은 겁니다. 그 극한 상황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그 이후에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없어져 버렸어요. 마지막이었어요. 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려고. 예수님 자신이 부활해야 하니까. 부활하려면 죽어야 부활할 수 있잖아요. 죽은 자가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했다는 말씀입니다.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거기는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신 같이 나의 모든 죄악을 세상 모든 죄악을 다 긁어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해서 누가 빚을 갚아준다고 한다면 엄청난 내 빚을 갚아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데 이건 그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 그 빚 문제가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 죽어주셨다는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러려고 그는 탄생하셨습니다. 그의 탄생이 아니었으면은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하셨다면 십자가도 없고 부활도 없고 나에게 산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그이가 성탄하셨기에. 그래서 부활이 있고 오늘의 나에게 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꾸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몇십 년 전에 이 세상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습니까? 천만에요. 오늘의 이 자리 없어요. 출생한 날이 있어서니까 오늘의 이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탄하셨기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탄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나의 산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성탄이 없었더라면.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 생일 잔치에 선물 교환하고 나누고 그것도 중요하고 좋습니다. 내 심령 속에 예수님 나에게 산 소망을 안아다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성탄하셨네요. 그 성탄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알기로는 성탄 전날 뭘 그냥 양말을 다 걸어놨죠. 그 유래를 혹 아십니까? 성탄 추리목에 여기는 양말이 있나요 없나요 모르겠네요. 여기 걸린다. 이 양말이에요? 네. 왜 양말을 걸어놓은지를 그 유래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터키입니다. 그 터키의 소아시아에 성 니콜라스라는 분이 소문을 들었어요. 어느 가정에 딸 셋이 있는데 지참금이 없어서 시집을 못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마음이 불타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관연한 딸이 시집을 갈 때 시집을 가야 하는데 지참금이 없어서 시집을 못 가는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도 못해서 성탄절 전날 그러니까 오늘 밤 같은 이브날이죠. 밤에 그 굴뚝에 올라가서 금주머니를 굴뚝에서 떨어뜨렸대요. 떨어뜨렸더니 이것이 저녁에 이제 빨래해서 빨래가지고 떡떡 걸어놓은 양말 거기에 떡 떨어졌답니다. 그 이후부터 아 성탄절 선물 받기 위해서는 양말 걸어야 되는구나 하면서 유리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 이와 같이 내가 선물을 받으려고 걸어놓는 양말이 아니라 누구에겐가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그 마음으로 던져주는 선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저에게 아름다운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귀한 선물 제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아름다움이 이번 성탄에 여러분과 나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성탄하셨기에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 성탄하셨기에 십자가 부활이 있어서 나에게 산 소망을
안아다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나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보면서 이 부활 신앙을 간직하고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도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시 오실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자와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성탄이 이루어져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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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감사합니다.